기쁜 소식 강동교회는 지난 2일 박옥수 목사 초청 서울지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지역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즈 오즈만오프의 연주, 수석지휘자 보리스 아벨란과 함께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가 예배를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라며 다윗처럼 내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쁜 소식 전주교회도 5일 저녁 박옥수 목사 초청 전북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새소리 음악학교가 금관 앙상블, 여성중창, 피아노 오중주, 새소리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일하실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계 거장들과 함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콘서트 2023 스바보드나가 인천 그라시아스 아트센터에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스바보드나는 식전 공연인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와 함께 피아니스트 파벨 레이케루스, 첼리스트 알렉산더 램,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즈 오즈만오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수석 지휘자 보리스 아발란이 지휘하는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연, 바리톤 신지혁의 독창 및 전체 합창은 1,300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관객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3 스바보드나 공연은 인천을 시작으로 평창과 광주, 대구, 경기도 고양, 대전에서 이어집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6일과 7일 지역별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성도들은 가족 및 지인과 독서 모임 회원들을 초청했고 강사로 나선 3명의 장로들은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이후에는 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고 발표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 더욱 복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깊은 소식 부천교회 다문화팀은 7월 1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나라별 부스 체험, 음악 공연, 마인드 교육, 음식 체험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담임 윤종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 참석자들은 자녀 교육, 언어 문제 등 관심 있는 주제로 그룹 모임을 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천교회 다문화팀은 앞으로 다문화 가족과 교류하는 행사를 자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서부산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1일 하단초등학교에서 초등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가족의 소통을 주제로 한 레크리에이션과 인성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받았고 박경등 목사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낮은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한층 가까워지고 행복의 조건을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3일부터 7일까지 구역별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삶 속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자는 교회의 마음을 따라 이번 성경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그간 교류해왔던 이웃들과 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성도들은 참석자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펼쳤고 강사로 복음을 전한 장년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어려움과 병에서 벗어나는 참가자들을 보고 감사했다며 간증했습니다. 기쁜 소식 나주교회는 지난 1일 시민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나온 나주교회는 이번 행사에서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험활동 등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참가한 시민들에게 스바보드나 콘서트와 월드캠프를 홍보했으며 약 140명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접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르완다 교회 직장인 및 기업인 성도들로 구성된 씨뿌리는 자 모임이 지난 3일 키갈리 컨벤션 센터에서 제1회 기독교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약 7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질의 집사가 마인드와 신앙을 어떻게 사업과 연결했는지 간증했고 고봉진 선교사가 관점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한 국회의원은 강연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포럼을 알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에스와티니 IYF 지부는 지난 3일 에스와티니 공공서비스부 고위공무원 및 공무원 교육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7월 한국 방문 이후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공공서비스부 장 차관은 매주 월요일마다 고위 간부들 모임에서 마인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태욱 지부장은 조직원들과 협력하는 리더십에 대해 강연했고, 공공서비스부 10호 차페체 차관은 마인드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간다 IYF 지부는 지난 4일 마케렐의 국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 커리큘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마인드 교육 커리큘럼 공개 토의를 마치고 현재 대학교 이사회 승인 심사를 남겨둔 가운데 이번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으며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마음의 상처와 사회 문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IYF 우간다 지부는 마인드 교육이 교내 정식 교양 과목으로 등록돼 많은 젊은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파라과이 IYF 지부는 지난 2일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2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차 워크숍에 참석했던 주정부 장학 코디네이터가 이번 워크숍에서도 장학생 500여 명을 초청했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IYF에 감사하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굿뉴스코 소개, 선배 단원들의 체험담과 새소리 음악학교 교사들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말씀 시간에는 예수님의 속죄제를 통해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레소토 IYF 지부는 지난 1일 마세루 프랩 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키즈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행사에는 약 200여 명이 참가했고, 학생들은 팀별로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심주환 선교사는 연결과 강한 마음을 주제로 한 마인드 강연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레소토 키즈 캠프는 앞으로 6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케냐 기쁜 소식 나이로비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메디컬 캠프 투어를 재개해 24일부터 30일까지 카울레, 미고리 등 총 6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나이로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이 필요한 케냐 의료진 협회의 승인을 하루 만에 받았으며 약품과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약 60명으로 꾸려진 투어팀은 나이로비에서 출발해 각 지역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 투어 기간에 1,200km를 달리며 총 3,320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네.